100 골드를 획득합니다. 250 골드를 획득합니다. 100원 받을래? 250 골드 받을래? 100원, 250원. 100원만. 보스는 변신 로봇. 불엘 불불. 이렇게 할까? 킹샤의 진정한 힘. 날뛰기. 널뛰기. 아이고 이런. 좋네. 에임 좋다. 에이맥. 홀로그램. 강화. 어이씨 뭐야 이거. 아이고 뭐야 이거. 미친 자들. 도란뱀. 백수 암전. 저 보총이 나와가지고 사람 짜증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와. 병폭몬. 띠용. 케미컬 큰 그림. 이시도 강화를 좀 해놓을까? 도움 될 것 같은데. 아이야. 케미컬 하나 주쇼. 태보? 태보 홀로그램. 야야야야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33딜. 도라이들.
죽을 뻔. 아니 잠깐만, 나 그냥 취소하려고 했는데. 안 돼, 이건 안 돼. 대보. 냉기 고체만 있었어도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아니 강몸 쓰지. 핵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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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쓰지. 아니. 야, 이거는 판도라지. 나머지가 너무 구리잖아. 아, 근데 초코도 괜찮겠다. 초코 할까? 잼도라. 근데 잼도라가 너무 좋아. 잼도라 최고야. 창공 잘 나왔네요. 어둠이랑 혼돈 쓸 수 있을까? 불을 많이 봐야지. 판도라 뽑았으니까. 불불 물물물물 불물춤. 아니 아이, 핸드 왜 이렇게 그지가지? 태부의 저주. 와플 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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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켈리 켈리 아이스.
켈리 아이스 켈리 아이스 아이스 켈리 아이스 켈리 아이스 켈리 아이스 켈리 아이스 둘 다 내 돈이 안 됨. 켈리 아이스 켈리 아이스 켈리 아이스 켈리 아이스 켈리는 되게 나중에 봐야 되는데. 지울 게 뭐 있냐? 캘리고리즘 으둠 지울까? 짱둠 내기부채 카드가 너무 없는데 아씨 어떡하지.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내기 카드가 너무 없어. 건데? 드로우도 안 좋고 서지만 빨리 잡혔어도 아니 냉기 냉기 좀 줘봐 냉기. 아 젠장 나을 것. 엥? 표창 어따슴? 본돈도 강화해야 될 것 같고 조각모음도 강화해야 되고 강화해야 될 것 같아. 졸라 쎄. 아까 켈리 말고 아이스크림 살 걸 그랬나? 아씨 아이스크림 살걸. 아니 졸라 세네 진짜.
20. 젠장. 보디오. 졸라 세네. 미쳐가지고. 야, 이거 뚫린다. 어우씨, 개쎄. 아니, 잠깐만. 부장님 너무 세요. 아이, 선 넘네, 저거. 망고 사야 안 죽지 않을까? 나 뒤질 것 같은데. 맹고. 와플님 그립습니다. 에헤이. 이게 덱인가? 체력이 없으니까 강화도 못할 거고, 몹스야 뭐 창공 진행으로 비비면 잡겠지만. 되겠지? 수비 카드가 그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나오질 않냐, 정작.
에이, 쓰레기 게임. 저 턴에 이렇게 가야겠다. 터보가 이걸 김태우님 반갑습니다. 역층 12 메아리 못 쓰는 게 아쉽네요. 아이, 터보도 강화가 좀 돼 있어야 할 텐데. 아니, 창공에서 창공 나오지 말라고. 네. 아이, 창공만 나와 자꾸. 폭풍 3스택이니까 잡게 됐는데. 서지 편향을 가져가냐, 메아리를 가져가냐. 서지 편향 가져가는 게 맞겠지. 서지 편향 맞다죠. 얼핵 얼핵 켈리니까. 심장 가려면 길 저기밖에 없다. 아이, 미쳤나. 점두미들 진짜. 이 정도면은 보스 잡는 것도 문제는 없겠다. 이제 덱 압축만 잘하면 되겠네. 메아리 같은 거 나오면 넣고.
메아리 줘요, 메아리. 얼어붙은 액티버스입니다. 전기 역학 언제 나오냐? 역학 대단. 역학. 역학 대단 임마. 안 주네. 슬더스 M. 태보 하나만 쓸걸. 태보 왜 두 장이나 넣었지 내가? 창공도 강화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래서 언제 잡냐 진짜. 덱 왜 이렇게 부려. 아 이게 칼질 이런 거 나오면은 답 없을 것 같은데. 산막 칼질. 든든든든든든 얼핵이니까 축전기 쓰자. 으렉 신성? 전천? 비밀기술? 능숙만 나오네. 능숙한 디펙트. 파츠오그려 주술사 나오면 다 또 없겠다. 나오면 그냥 죽어야겠는데? 머벌이나 네메시스는 커버 칠 것 같은데. 뱀녀는 안 될 것 같아. 거의 뭐 첫 턴 창공지는 첫 턴 창공지는 둘째 턴 아유 얘네도 좀
안녕. 수비 턱 수업 졸라 센거 봐. 배며 나올 확률 3분의 1이니까 어쩌면 살지도 몰라. 체력 3이면 머버리 만나도 터지겠는데? 극장. 그냥 심장 때려치고 옆으로 빤스로 나가. 생성된 카드에서는 회복 카드가 안 나옵니다. 얘는 못 잡을 리가 없죠. 은지 잡지 근데? 아이 창공 안일하게 돌렸다. 여기서 또 수면 스팟이 생겼구만. 삼탑 휴게소. 강화돼도 쟤들이 강화되냐? 맨들맨들한 돌. 야야야야 진짜 미쳤다. 뭐야 이게. 얼핵이니까 꽃샘 주자. 써지 써야 되는데.
아, 원택이 이러냐. 그냥 쳐봤는데 되기잖아. 으둠 지우지 말걸. 게임 뭐가 치아낼 로봇. 개굿. 마음껏 의심해도 되는 로봇, 의심 로봇. 근데 아귀 저거 냅두면 졸라 세지는데. 실수했다. 편향 두 번째였구나. 이중시전 어디 갔냐? 백딜. 아귀 개샘. 내가 더 샘. 상공 광고해야 되나? 이렇게 상공. 딴건 몰라도 달팽이는 진짜 잘 잡을 덱이야. 이거 솔직히 달팽이 맞춤 카운터 덱임. 접색. 이제 레디만 해도 잡죠. 편향 못 쓸 뻔했는데 다행히도 나왔어. 창공 안 오나? 창공 나올 때까지 존버하겠습니다. 창공이든 메아리든. 역대급 하나. 아니 창공 메아리 왜 이렇게 하다 오냐?
아이 창공 메아리 필요 없을 땐 졸라 많이 나오면서 필요할 때는 안 나오네. 아니 창공 메아리 빨리. 아 졸라 노래. 그냥 폭풍 쓸까? 아이 창공 메아리. 어 메아리다. 됐다 이제 폭풍 쓴다. 폭풍 디펙트가 간다. 어, 카카 안 나왔네. 야, 카카 어디 갔냐? 카카랑 두 선제 대결해야 되는데. 저 열쇠 안 모았어요. 뒤질 것 같아서. 카카랑 자간 두선 했어야 했는데. 의심이 페널티 없는데. 쟤네들이 올라봤자 제가 턴당 100방어 올리니까 쟤네들이 힘 한 30 넘겨야 넘겨도 안돼. 왜냐면 나는 캘리퍼스니까. 메아리 역학이 나오면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와 공허 많다. 공허한 디펙트. 와우 밀집 23. 이렇게 쉬웠어? 운발 게임이구만 이거. 쉬운 게임이네. 축성 기반 3개 있는 거 보니까 참 어렉이 잘 어울리는 덱이어서 냉정함 한 개밖에 냉기고체 만들 거 없고 갖고 있는 것도 파지직 이딴 거밖에 없는데 얼핵 빼면 바로 뒤지는 덱이다.